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난초죠. 벌써 3월이 다 왔어요. 봄이 성큼 왔네요. 3월의 난초. 이 코너가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난이. 병자호란, 임진왜란, 문주란보다 더 독특한. 또 웃길래다 슬펐습니다. 하여튼간에 여하튼간에 특이한 난인데 오늘 소개시켜준 난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더 독특한 난들이 좀 더 소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너는 저희 직원분들이 추천을 해주는데 저희가 소정의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상품이지만 그래서 추천한 난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핫한 난을 선택해주신 추천해주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상품을 제가 쿠폰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름 경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혹시 덴드륨 라웻이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직 정말 알려지지 않았지만 덴드륨이니까 석곡 종류라고도 할 수 있죠. 일본이나 이런 대만이나 이쪽에서는 정말 취미가들 있죠. 거의 매니아급 되신 분한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난이고 이 라웻은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뉴기니아 라는 섬에 있습니다. 뉴기니아 어디일까요? 힌피디님도 안 가보셨죠? 뉴기니아 호주 위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영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라는 그 좀 범위 내에 있는 뉴기니아에서 재생하고 이 제 소개 좀 딱 요겁니다. 요거 아주 갸녀리죠, 그죠? 잎도 갸녀리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대나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쓰고 이 사이에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꽃은 딱 보시면 약간 날다람쥐 같기도 하고 꼬갈콘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쭉한데 이렇게 보면 별 모양 같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약간 우리, 저 뭐죠? 아, 유시타이. 유시타이에도 다양한데 유시타이가 비슷하지만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데 얘는 정면은 비슷한데 옆면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짧죠. 근데 얘는 상당히 이게 길어요. 3.5cm 정도나 cm. 그래서 갸녀린 듯한 줄기에, 그죠? 요렇게 꽃이 한 군데서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있죠. 이렇게 모여있고, 이렇게 모여있고. 그리고 나중에 세력이 좋아지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분주에서 분을 가는 상태에서 그러는데, 세력이 좋으면 잎도 나름대로의 관상가치가 있고, 꽃도 요렇게 옹기종기 해서 굉장히 많이 달린 품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에 소개시킬 건 이렇게 이게 스트라이프죠. 이렇게 보면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타입이에요.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돼 있고, 그렇죠? 아래쪽 혀가 살짝 하얀 듯한, 그렇죠? 화이트 컬러가 이렇게 살짝 들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라웻인데 소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주인님이 소개했는데 휴양지에 와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상큼 발랄한 난초.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옹기종기 모여 피는 꽃이 귀여운 물고기들 같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우리 물줄 밥 줄라 그러면 쭉 물고기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느낌. 역시 난 이렇게 뭉쳐서 폈다고 표현했는데, 그죠? 이 감이 떨어져요. 변호 능력이 벌써 차이가 나네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라웻이라는 품종이고 키우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위에는 보기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10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빛은 좀 강해도 돼요. 그리고 재배할 때는 작은 분에서 이렇게 구멍 뚫린 분에서 이렇게 수태로 감아도 되고 이렇게 가는 밖으로 이런 식으로 심어도 되고 저는 이것도 부작을 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덴드르비움 라웻이 소개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우리 디자이너 윤주인님께서 소개 추천한 난인데요. 이름이 더 헷갈려. 이게 덴드르비움 마크로필름이라는 거예요. 마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딱 우리 피디님 해보셨는데, 긴 다리 박쥐라는 게 이 마크로필름이라는 그 학명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꽃이 약간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죠? 요게 그겁니다. 이렇게. 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명송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입이 되게 관상적인 가치가 있어요. 잎이 멋있죠? 이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우리 요새 희귀 간엽 있잖아요. 그런 해도 되겠어요. 잎이 굉장히 지금 오늘 보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벌브 자체도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약간 나선형으로 생겼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빼죽하고 날카롭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겨서 이 묵은 껍질을 벗겨보면 나름 뭐 이뻐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땐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그죠? 나중에 이거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셋. 나다가 잎이 나오고 잎이 이렇게 세 장 정도. 이거는 이제 두 장 있고. 있고 굉장히 모양부터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는 이것도 이제 뉴기니아 하나. 필리핀 이쪽에서 자생하는 난이고 이 친구의 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제가 볼 때는 문헌을 찾아보니까 다른 건 별다른 없고 마크로필림이라는 게 긴 다리 박쥐가 이렇게 박쥐가 생겼는데 꽃 모양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 아시는 분은 올려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마크로필름은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계인처럼 독특한 모양을 가진 꽃이 펴요.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그린색 톤에 혀가 좀 도드라지게 크고 거기에 혀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맥 같은 라인이 있고 약간 솜털이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괴문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꽃이 피는데 하여튼 생긴 것과 다르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인 반전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저기서 저런 향이?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향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달달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요. 꽃은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도 30일 이상 정도 가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또한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독특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고 사실은 이런 정도면은 단가가 훨씬 더 비싸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훨씬 더 비쌌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좀 그 이달의 난초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저렴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집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게 뭐야 라고 할 그런 느낌. 그렇다고 괴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여튼 그래요 꽃이. 그래서 사진 이렇게 보시면 나는 색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덴드리비움 마크로필름 소개시켜 드렸고 재배는 일반 덴드리비움 같이 해드려요. 또 부작도 괜찮고 다 괜찮으나 제가 추천하는 건 저희가 분주해서 이렇게 수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이대로 키우셔도 괜찮고 여기 맞는 사이즈의 토분에다 끼고 좀 통계 잘 되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 이대로 키우실 거면 이대로 계속 키우셔도 되거든요. 이러면 여기다 구멍을 빵빵빵빵빵빵 좀 뚫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렸고 다음은 우리 소장님이죠. 우리 소장님이 정열적인가 봐요. 지난번에는 레드돌 이번에는 옐로우돌 레드돌, 옐로우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카틀리아 중에 소형종이죠. 아주 소형종. 미니어처 타입인데 옐로우돌. 얘는 꽃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깜찍하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품종들 중에서는 레드돌하고 옐로우돌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향은 없지만 일단 꽃이 좀 오래 가고 한 번에 꽃이 필 때 여러 촉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인 크기는 보면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죠? 손가락. 제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긴 편이 아닌데도 손가락 정도밖에 키가 안 나요. 아주 미니어처 타입에서 가정에서 키울 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쁘죠. 한 송이에 약간 나비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이 뒤에 꽃받침도 이렇게 쫙 펴져갖고 그죠? 시원시원하면서도 여기가 혀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붉은색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받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옐로우돌을 소개시켜줬는데 우리 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구나. 역시 립스틱을 바른 병아리처럼 그렇네. 병아리가 립스틱 바르면 이러겠네요. 그죠? 립스틱을 바른 병아리처럼 귀여운 꽃이 피는 카틀리아 미니종 향은 없지만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이 없어도 싱싱한 잎이 매력적인 난초예요. 그러네요. 꽃이 이렇게 없어도 잎이 선이 이쁘고 있어서 감상하기 참 좋네요. 그리고죠. 그리고 꽃은 요즘 피기도 하고요. 약간 부정기적으로 얘도 레드돌하고 비슷하게 부정기적으로 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레드돌은 사실은
국내에서 배양할 때 수많은 농가들이 실패를 많이 봐서 포기한 품종이야. 왜냐하면 조직 배양에서 나왔을 때 어느 조직 배양에서 나왔느냐에 자라는 게 천지 차이에요. 근데 요 정도면 굉장히 우수하게 잘 자랐는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SLC에서 S 들어간 소프로노티스 혈통이 들어간 애들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냥 어렵게 까다롭냐 그런 게 아니라 좀 잘 말라야 되는 편이고 부작이나 이런 구멍 뚫린 분위기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때 제가 심어왔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망분 있죠. 여기다가 참 신기한 게 여기다가 요렇게 심었는데 훨씬 더 커 보여요. 그죠? 사는 집에 따라 틀린가 봐요. 근데 여기서 농가에서는 이렇게밖에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키웠는데 이건 받으시면 제가 볼 때 뿌리가 반 이상이 죽어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품종이 되게 심해요. 초창기 때 좀 좋아졌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농장에 가정에서 오랫동안 예쁘게 키우시려면 요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린 화분이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는 박 아니 제가 9에서 12mm 정도 중간 중립을 섰고 혹시 또 이게 또 너무 마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수태를 살짝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물은 잘 마르고 겉에는 그죠? 근데 습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빨리 물이 날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했을 때 병도 안 생기고 이쁘게 잘 크고 꽃도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는 요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빨리 해볼 테니까 이게 좀 여섯 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피디님 요거는 슉 돌려서 해주셔도 돼요. 자, 금방 해볼게요. 자, 토분이죠. 토분이에요. 이렇게 좀 납작한 게 잘 어울립니다. 납작하게 어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구멍을 요만큼 더 뚫어주겠어요. 이게 잘 되게 그리고 떨어지고 뿌리를 지금 털어볼게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털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없죠. 뿌리가 여기까지만 오고 없죠. 조금 몇 가닥만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했고 그래서 얘를 잘 털고 쑥 다 털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털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에 얘가 잘 안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키울 때 이렇게 두 촉을 갖다가 어렸을 때 묘를 두 개를 이렇게 합식했네요. 그래서 저 같으면 웬 떡이야 할 수도 있겠어. 왜? 이렇게 해서 하나 키우고 이거는 또 부작을 해서 키울 수도 있고 미니 타입이라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같이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분은 한 촉으로 시작하는 분 받았을 때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두 촉으로 시작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싹 다 털고 대신 다행히 이렇게 죽은 뿌리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턴 다음에 수태를 아래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밑에다가 왜 이렇게 넣어줘야지 뿌리가 뭉치지 않죠.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감싸고 자 이럴 때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을까요? 피디님 역시 치약 짤 때 많이 짜요? 적게 짜요? 이렇게 팍 짜요? 조금 짜죠. 근데 치약이 또 너무 살살 잡으면 짜지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넣고 안쪽으로 낮게 심은다면 어메 수태가 조금 부족하네요. 이렇게 심도 아까 좀 전에 그 사진 보셨잖아요. 요렇게 있을 때하고 요렇게 있을 때 느낌 어때요? 되게 이쁘죠? 잘 어울리죠? 이렇게 낮은 분하고 그래서 행잉으로 걸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릴러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박 팀장님 역시 꽃의 전문가답게 남쪽의 전문가답게 이게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 팀장님은 엔스크리아가 사실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별로 없을 때 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뿌리고 꽃도 오래 가고 지금 제가 보는 제 견해로서는 지금 카틀리아 유행하고 있죠. 덴드리움 유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엔시클리아가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행할 겁니다. 왜? 아담한 크기에 꽃은 오래 가고 다른 꽃이 안 나올 때 꽃이 나오고 꽃색 종류도 상당히 많고 품종별로 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런 엔시클리아 종류 중에서 프리스카 이게 어려워 이렇게 프리스마토카 폼
자, 프리스마토 카폼입니다. 파카폼. 어려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품종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해외에서도. 그래서 배양류를 해서, 배양으로 갖고 와서 지금 요 정도 키웠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올해 꽃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쯤 되면 꽃을 피고 보통은 요 정도까지 큽니다. 그리고 크고 이렇게 일반적인 엔시클리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생겼는데 역시 벌부는 엔시클리아답게 굉장히 만질만지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되게 좋네요. 부드러워요. 왜 이러지 벌부가? 일반 벌부하고 느낌이 틀려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부드러운 아기 엉덩이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 아기 엉덩이가 여기가 아니지. 이게 아기 엉덩이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 그냥 한번 만져볼래요? 여기 벌부? 이렇게?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아기 엉덩이. 탱글탱글한 아기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 자꾸 만지고 싶네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고. 저희가 요쪽에서 나와서 클 때 식재 선택을 좀 잘못해갖고 뿌리가 썩어서 다시 수태로 감아서 이렇게 엄마보다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다음에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잎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약간 트위스트를 끼면서 이렇게 나오고 벌프는 좀 이렇게 좀 긴 편이에요. 이렇게. 긴 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품종의 꽃은 제가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것 중에 난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그죠? 어떠냐면 화면에 나오겠지만 꽃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약간 새엽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가느다라고 요 사이에 우리 뭐 어떤 게 있더라요? 이거 원이가 들어간 게 허접란의 히로그로피카? 그럼 이해하기 힘드시겠구나. 약간 꽃 사이에 이렇게 반점들 같은 게 있어요. 밤색 같은 반점이 있는데 그게 히로그로피카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성형 문자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약간 글을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고 혀 안쪽 있죠. 혀 입술에 코 부분이 노란색이고 그럼 벌써 한 가지 색깔, 바탕 색깔, 밤색 들어갔죠. 두 가지 색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코가 딱 이렇게 눈에 확 띄어요. 멀리서 봐도 코가 노랗기 때문에 코 있죠. 수술 부분이 노래서 눈에 확 띄고 혀는 아까 병아리 나왔잖아요. 병아리가 이렇게 혀, 뾰족하게 혀 나왔죠. 고기의 핑크색 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직접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꽃이 많이 달려요. 컸을 때 상당히 많이 달려요. 몇십 송이가 이렇게 달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팀장이 이렇게 설명했나 볼까요? 한 대에서 그렇죠. 수십 송이의 꽃이 달리는 귀한 원종 난초이고 짙은 세피아색. 이런 걸 세피아색이라고 하는구나. 세피아 하면 옛날 현대자동차인가 기아에서 났던 옛날 세피아 자동차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세피아색의 점박이 난초예요. 그리고 입술이 상반되는 핑크빛이 돌아 지루하지 않아요. 역시 제가 이거 맨날 느끼는 이게 표현력이 역시 틀리네. 그죠? 자, 이런 품종입니다. 근데 향은 저는 맡았을 때 향을 못 맡았어요. 예전의 기억에. 물론 비염도 있지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팀장님은 향이 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팀장님 이거 향이 없는데 그래서 문헌을 조사했더니 향이 있습니다. 아주 향긋한 향이 나요. 근데 제 거를 못 맡았나 봐요. 그래서 향이 난다. 분명히 난다. 그리고 꽃이 굉장히 화려하다. 꽃도 오래 간다.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시크리아 프리스마토 카폼. 그래서 카가 들어가서 세피아인가?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나는 우리 농장장님이 소개시켜드린 덴드로칠륨이라는 품종인데 덴드로칠륨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이전엔 저희가 포모사눔이라고 노랗게 펴서 산들산들 피는데 향이 마치 약간 암모니아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뭐라 그래 약간 시원한 향이 나는 게 있었고 또 코비아눔이라는 게 긴데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수양버들 같은 그런 나무 커다란 나무에
노란색 꽃이 쫙 쳐져서 이렇게 산들산들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양도 이쁘고 향도 사람이 맡았을 때 나쁘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 향을 파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동네 파리들이 다 모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날 이 친구는 그것과 이거의 약간 중간 사이즈 형태고, 그리고 아마 봤을 때 이게 나냐? 라고 길거리 가다가 이게 뭐예요? 어느 종류예요? 그러면 너무 보리를 꺾어 갖고부터 시작해 갖고 상당히 논쟁이 많을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딱. 멋있어요. 이게 지금 다 핀 겁니다. 여기 안에 여기 한 몇십 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지. 양쪽 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는 좀 덜 핀 거죠. 이렇게 딱 보면 덜에 핀 게 아니라 들에 있는 뭐죠, 우리? 강아지 풀 같기도 하고, 보리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 잎선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얘가. 잎선도 매력적이고, 꽃도 매력적이고, 재배도 어렵지 않고, 또 수북하게 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화분이 좀 낮은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딱 이러죠. 그러면 딱 이러죠. 어떤 게 더 멋있어요? 확실히 틀리죠. 옷을 갈아입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 전 되게 좋아요. 느낌도 되게 좋고, 꽃이 없을 때도 이렇게 티가 안 나고. 근데 우리 농장장님은 소개를 이걸 왜 시켰나 보니까, 농장장님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등치가 있고 뚱땅해요. 그리고 약간 무섭게도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속마음은 아주 아주 갸녀리고, 그리고 되게 순박하고, 그런 아주 마음씨 고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 농장장님이 딱 추천할 만한 그런 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농장장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이번에도 우리 다른 외직원분이 추천사를 써줬는지 본인이 썼는지 제가 읽어보면 압니다. 보니까 기차가 연결된 듯 열맞춘, 그러네. 이렇게 기차가 연결되어 있는 듯하게 열맞춘 독특한 꽃이 펴요. 잔디 난초 혹은 잔디처럼 생겼죠. 그다음에 혹은 여우꼬리, 여우꼬리 같이 생겼구나 난초라고 불려요. 일자로 곱게 뻗은 잎에서는 건강하고 싱싱한 느낌도 느껴져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찾아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그죠? 여하튼 표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어디다도 잘 어울리고, 그렇다고 수수하다고 표현하자니 그런 것도 아니고, 화려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아무리 화려한 난초 속에서 있어도 전혀 끌리지 않는 그런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덴드로 칠룸이었고요. 요거는 필리핀에서 자생하고 있고요. 햇빛은 반그늘 정도고 추위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핫 앤 웜 타입이라고 그래갖고 약간 덥게 키워야지 되는 품종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춥지는 필요 없고요. 더울 필요는 없고, 10도 이상만 해도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요 정도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한 2년 정도, 촉이 많이 나옵니다. 1년 동안에. 2년이나 3년이면 여기 꽉 차고 또 이렇게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당연히 착색 난초고요. 그래서 덴드로칠룸 웬젤리라는 하고, 마지막입니다. 참 깁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이건 덴드로비움 계통이죠. 속곡이라고도 하는데, 덴드로비움 로디게시라는 품종이고 제가 추천했습니다. 왜 추천했냐? 아무도 안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넝쿨성으로 자라도 좋고 비교적 쉽게 키우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소개됐던 난초인데 일반 분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아주 갸녀린 몸에서 큰 꽃이 핍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뭐야 이게 그죠?
개발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어떤 집은 가보면 잎이 살짝 많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저희는 이게 무늬종하고 무늬 아닌 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무늬가 없는 품종이고, 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게 저온 처리를,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저온 처리가 들어가면 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요. 저온 처리가 덜 들어가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장단점은 있으니, 재배하실 때 나는 잎도 보고 꽃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저온을 좀 적게 하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일반 덴드름 있죠, 우리 포켓너브나 석곡종류 정도로 해주시면 잎이 우르르 다 떨어진다, 대신 꽃은 더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얘는 보는 것처럼 거의 짜장면하고 라면발 있죠, 그 정도 두께, 라면보다 조금 두껍고 짜장면보다 조금 얇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국수가닥처럼 이렇게 길죠. 길고 여기에 이렇게 잎이 붙으면서 여기에 노란색들 있죠.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긴 거.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글로 써야 되니까 썼어요. 덴드로비움 애호가라면 필수적인 난초입니다. 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작은 몸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큰 꽃이 피는데 하수형이죠.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피는 하수형의 그런 주렁주렁 달리는 꽃이 달리는 품종이고, 연분홍 잎과 진노랑빛 입술하고 잘 어울리는 달콤 풋풋한 향이 나요. 제가 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딱 보면 약간 솜털이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약간 타원형처럼 생겼는데 멀리서 보면 눈에 확 띕니다. 잎이 있으면 덜 떼요. 저희는 지금 저쪽에 이렇게 큰 게 있어요. 몇십 년 된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부작으로 하는 거나 거리를 분명히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아가 많이 달려요. 근데 얘는 고아 따서 심지 마시고 작게 요만하게 심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걸 추천드리니까 당연히 행잉으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이게 향을 제가 표현을 왜 풋풋한 향을 했냐면, 약간 향긋한 향이 나긴 나는데요. 그 와중에 약간 후량같이 풋풋한 향이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나나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 코 믿지 마시고요. 하여튼 좋은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6가지. 6가지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PD님 자꾸 눈치 줘요. 이렇게 시간 점점 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달의 난초가 많은 분들이 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달의 난초가 다 그때 피는 꽃은 아니에요. 가끔씩 그 달의 난초가 아닌데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그 시즌에 피는 꽃들이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 정도 고르고, 또 다음 달에 하나 고르다 보면 1년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아 이런 꽃들도 있구나, 난이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 6가지 외계인처럼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지, 아까 그거 세피아 전박이 난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난초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코너는 다음 달 4월 달에 다시 한번 찾는 걸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